할렐루야. 네, 신년 특별 새벽 집회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특별 새벽 집회 첫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나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예전 일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성령에만 매여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첫째 날 예배 가운데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송하신 후에 김정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들 가슴이 뜨거워지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구와 어깨는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임재 아래 귀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새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서 주신 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냥 믿고 따르는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매일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년 특별 새벽 집회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지는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신년 특별 새벽 집회 첫째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이런 아주 본질적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매일 성경 본문인 요한복음 말씀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갈 텐데요. 우리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토요일까지 개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8절까지 봉독을 해주셨는데요. 보화와 같은 말씀들이 가득가득 들어차 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어제 주일 예배 때도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올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루하루 말씀으로 인해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하게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딱 넣으면요 다 해결이 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또 이제 3절에는 창조 사역을 같이 하셨고 4절에는 그분 안에 생명과 빛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십니까? 1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너무 분명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이요 신혼부부였는데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또 이 14절뿐만 아니라 또 17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생겼는데 이 아기 이름을 져야 되는데 뭐라고 지었을까요? 은혜와 진리의 앞글자를 따서 은진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이 참 좋지요, 은진. 또 있으니까 둘째가 이제 임신이 됐는데 둘째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이번에는 은혜와 진리의 뒷글자를 따서 혜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은진이와 혜리 잊을 수 없는 이름이고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볼 때마다 은진이와 혜리가 생각이 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는 사실 참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사실 참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우리 1장 12절을
우리의 입술로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고 그것이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저는 보통 동그라미를 치는데요. 그러니까 뭐 즉시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곧 전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같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말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딱 이해하시면 성경이 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자녀의 권세란 부모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천국, 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빠께 내게 되는 거지. 믿으십니까? 아멘.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집 열쇠를 받죠. 요새는 뭐 이제 스마트키도 있고 뭐 비밀번호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딱 자녀들은 그 집 키를 딱 받았습니다. 아무리 어린이가 뭐 똑똑하고 이쁘다고 잘생겨도 우리 집 아이가 아니면 집 열쇠를 함부로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자녀의 권세는 한마디로 아버지의 집 열쇠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쇠가 있으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매는 것은 무엇이고 푸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데세스, 리세스라는 단어인데요. 자, 매다라는 것은 악한 마귀의 더러운 권세를 다 묶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더러운 마귀는 묶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푸는 것은 허락하는 것이고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선포할 때에 회복되고 풀어지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좀 다른 사람에게 좀 부탁하고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좀 풀어주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것도 있지만 자녀의 권세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선포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자녀의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시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겸손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세례요한을 통해서인데요. 당시 세례요한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먼저 생김새부터가 좀 특별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가죽 털옷을 입고 뭐 먹는 것도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심지어는요, 종교 지도자들까지 세례요한 앞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하면 모두가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망나니 같았던 헤롯 왕도 세례요한은 참 선지자임을 알고 두려워했죠. 더 나아가서 이 세례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소문이 전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메시아고요. 이제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분위기까지 되면, 아까 그렇게 인기가 많고 이렇게 인지도가 있으면 자신의 권력을 딱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세례요한은 어떠했는가? 1장 20절을 보실까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드러내놓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세례요한은 이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하면 이제 신랑 신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 들러리다. 나는 들러리다. 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죠.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만지기 힘들다.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산 것입니까? 자신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예수님의 빛과 향기가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인생을 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증 간혹 간증 집회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 가운데서 간혹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이제 뭐 처음엔 잘 됐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결론은 자기 돈 자랑, 자식 자랑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라고 하는데 다 듣고 나면 근데 왜 기분이 좀 이상하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배도 살살 아프고.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만을 전하고 자신은 한 발 뒤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를 많이 하시는 분은요, 때로는 간증 집회를 잠시 중단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이렇게 확 높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한 발 뒤로 빠지는 것, 주님만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앞에 드러나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이렇게 조명을 받고 스팟라이트를 받는 사람들,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데, 드러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역을 하는 도중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나의 어떤 재능과 나의 능력을, 나의 리더십을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영광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요,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계속 죽어가는 거죠. 자기의 영은 말라가서 속사람은 위축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이 담대한 말씀과 함께 동시에 나는 한 발 뒤로 빠지고 예수님만 드러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주신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신앙의 균형을 잡게 해주는 것이니까요. 담대함과 겸손함, 이 두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한쪽만 묵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동시에 주님만을 드러내는 겸손한 주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막 나오는데 태초부터 성경책이 있었다는 것인가? 먼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그런 엄청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함께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겸손함, 한 발 뒤로 물러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만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주의 일을 행할 때에 가장 성공하는,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 주님의 교회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담대함과 겸손함을 모두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담대함과 또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길 원하는 이 겸손함을 겸비한 온전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시며 또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새벽에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말씀이신 분께서 태초부터 계셨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삼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그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담대함,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악한 영이 방치되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땅에서 매며 땅에서 풀며 나아갈 때에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또한 동시에 우리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을 올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함과 겸손함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동남을 드리며 또한 겸손하게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우리 금식을 한다는 것은 단식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굶으면서 기도하니까 내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나의 작은 뜻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함께 금식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금식하는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집회와 아울러 이 금식 기도를 온 성도들이 같이 하며 나아가는 동안에 나의 생각과 판단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며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곧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중보적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전교인이 함께 일내이고 금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금식 기도를 통하여 나의 작은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하늘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면서 배가 고프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다 더 큰 일이, 그 흉악한 결박들이 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충만해지는 역사, 우리 영이 깨끗하시며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신년 특별 새벽 집회 첫째 날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또한 우리는 어떠한 신분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매일 매순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담대함과 아울러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재능, 나의 이름, 나의 어떠한 커리어를 드러내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조명받는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한 발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겸손한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작은 나의 뜻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말씀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어려움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체험하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맑은 영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또 그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묶였던 것, 잘못된 것들이 묶여지는 역사, 또한 다 잡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묶이는 역사가, 그런 자녀의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또 동시에 겸손함으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